궁금한 건 묻혀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재팬은 전통적인 팬더의 외관과 사운드를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옵션을 적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은 그들이 함께하는 아티스트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년 팬더 재팬 뉴 시그니처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21년 결성 30주년을 맞이한 라캉시엘의 기타리스트 켄 스트라토캐스터와 도쿄 스카 파라다이스 오케스트라의 기타리스트 타카시 카토의 스트라토캐스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두 대의 모델이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재팬 켄 스트라토캐스터 익스퍼리먼트 넘버원.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재팬 타카시 카토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둘 다 외관이 재팬, 팬더 재팬, 나 팬더 재팬이야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 켄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좀 더 난리가 났죠. 특이한 옵션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넥도 투만이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냥 재팬 그 저기 뭐야 스타일인가요? 네. 뭐 말을 못하네. 그냥 뭐 나오죠 그냥. 네. 바로 가보죠 또 얘도. 네. 이 은총 씨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잘 하시는 편이고 확실히 이
재팬 락스타일. 네. 이 뉘앙스를 정말 기똥차게 살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은총 씨가 작업한 곡들이 오리콘 차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 실제로 일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J-Rock 스타일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대의 기타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원래 이 라캉시엘이라는 밴드 자체가 헤비한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좀 이쁜 그렇죠.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상큼하고 이쁘고 상쾌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몇 세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엑스제팬보다는 좀 뒤에 나온 밴드예요. 뭐 루나시라든지 라캉시엘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 라캉시엘의 켄의 기타 사운드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약간 조금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뉘앙스를 잘 살리는 연주를 하고 안 좋게 얘기하자면 좀 뭔가 좀 매가리가 없는 듯한 네, 그런 사운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타 사운드가 정말로 잘 연출되고 있다. 이게 제가 표현을 한 게 기타 자체가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연주자의 뉘앙스에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기타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략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 아티스트 자체가 이런 쪽 음악 J-Rock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스카 밴드의 기타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음색 자체가 되려 저는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좀 하이엔드 기타에서 나는 그런 좀 밀도감 있는 개인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적잖이 좀 놀랐습니다. 그 현 PD님이 느끼신 게 아마 저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이 요기 켄 시그네처 말고 이 기타가 네? 하이에서 나오는 엣지가 확 살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타 소리가 뭐 지금 얘로 칠 때보다 얘로 쳤을 때는 MR 소리를 좀 압도해가지고 MR 비트가 좀 잘 안 들리는 네. 느낌도 있고 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생긴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점잖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얘는 이 친구에 비해서는 좀 로우가 좀 더 잘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둘 다 로우가 없다 이건 아닌데 생긴 거는 하이가 많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하이가 없고 생각보다 하이가 없게 생겼지만 하이가 훨씬 나오는 그런 기타고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스타일도 보시면은 뭐 헤드도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뭐 70년대 라지헤드잖아요. 60년대 후반에서 네. 저기 70년대 나왔던 라지헤드 스타일이고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64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로거죠. 65년 뭐 이렇게 가는 그 넥감 같은 경우도 지금 켄 시그네처는 되게 두툼해요. 뭐 그 이제 빠따넥 좋아하신 분들은 너무 사랑할 것 같고 반면에 이 친구는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하기는 이게 훨씬 좋았던 것 같고 이게 참 두 개의 기타가 뭐 생긴 것도 워낙 다르지만 소리 성향도 너무 달라서 이거는 이제 그 뭐야 이 기타리스트의 팬으로서 접근하기에는 정말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 선이 잘 담겨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팬님이 와서 뭐 하셨지만 이게 정말 일본 기타여서 그런 건지 네. 뭐 당연히 저는 일본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일본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워낙 많이 들었어서 근데 특히 그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재팬 아티스트 기타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본 그죠, 거는 그죠.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으나 확실히 그 일본스러운 재팬스러운 그 감성이 잘 나오는 기타들 같아요. 이 팬더 딱지가 박혀있지만 그 일본 록의 그런 사운드들이 두 기타에서 그냥 나온다라는 느낌 확실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USA 팬더에서는 이런 톤이 잘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특유의 그 날 서 있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어쨌든 아 이게 설명하기 참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은 팬더 멕시코와 팬더 USA는 약간 결을 같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 모던한 사양으로 제작이 되더라도 빈티지랑 모던에서 선을 그으면 빈티지 쪽이 좀 더 가깝고 팬더 재팬의 기타들은 아무리 빈티지 성향의 기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던 성향이 좀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오는 이 오리지널 사양을 잘 살려서 만든 팬더 재팬의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진짜 빈티지한 팬더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델도 있긴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팬더 재팬의 그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이 두 기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게다가 아티스트 시그네처이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특징을 좀 더 잘 살린 사양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켄이 이 시그네처를 다루기 전에 전에 썼던 그 갤럭시 레드 컬러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진짜로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한국에서도 그 기타를 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연주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게 그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합니다. 맞습니다. 이 켄이라는 연주자가 항상 이번에 그 시그니처 스트랩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음악적인 감각 말고도 원래 라캉시엘이 이제 옷도 보면은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켄이라는 연주자는 이 기타를 만들 때도 정말로 이게 팬더가 맞아? 할 정도로 다양한 옵션들을 집어넣어서 비주얼적으로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연주자들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가져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재밌는 두 대의 모델을 만나서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